이제 요 건궁이잖아요. 여기가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머리 숫자잖아요. 머리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복이다. 곤궤죠. 여기는 곤이고, 이건 복이야. 복. 배복자. 엄마랑 아버지랑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짐 들고 다닐 때 옛날에 여자분들은 엄마들은 불쌍했어. 아버지는 하나도 안 들고 가고 전부 엄마 보고 들고 가래. 그죠? 예? 요즘은 남자들이 잘 들어주는데 옛날엔 하나 없고 하나 들고 옆에 이렇게 짐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자분들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여기 좀 강하신 분이었나 보다. 그치? 그러니까 뭐든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기관이 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엄마 궁이 복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족이에요. 족. 진궁이 족이야. 진궁은 움직이려니까 뭘로 움직여요? 다리로.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넓적다리예요. 곧자인데 이건 곧자인데 이건 넓적다리 곧자예요. 가장 살이 많은 데가 넓적다리죠. 그러면 자, 여기가 결혼궁이죠. 여기가. 그렇잖아. 그리고 다 컸죠. 다 컸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풍수 얘기인데 조금 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풍수에서 우리 인체 기관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하는 게 풍수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게 여자 자궁이에요. 그럼 여자 자궁을 보면 이제 조금 야하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그 자궁 생식기의 모양이잖아. 그러면 요쪽이 좌청룡이고요. 요쪽이 우백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쓴 상태로 보는 거야. 이쪽 이렇게 쓴 상태로 좌측 우측 이렇게 보고 쓴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보고 쓰면 어디가 좌야? 보고 쓰면 이쪽이 좌지, 그지? 묘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내가 묘를 보고 이쪽이 좌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봤을 때 여기가 산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보는 게 이쪽이 좌측이야. 이쪽이 우측.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쪽이 우측이라서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이쪽이 우고 이쪽이 좌야. 자, 그럼 산도 어떻게 생겼어요? 산이 보면 산이 쭉 오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뭐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물이야. 그 다음에 앞쪽에도 산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안산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주산이고, 지석, 여기 뒤에요. 산의 뒤. 그 다음에 이쪽이 아까 크게 백호죠. 우백호. 요건 좌청룡. 그러면 청룡 백호가 여기를 감싸야 되죠. 감싸야 되죠. 그러면 이게 빈약하면 돼요? 안 돼요? 넓적다리가 여기쯤 되잖아, 지금. 여기를 안에 그 여자 거기라고 보면 넓적다리가 바로 청룡 백호가 되죠? 그럼 넓적다리가 좀 탄탄해야 좋겠어요? 삐쩍 말라야 좋겠어. 그죠? 탄탄해야지. 그래서 엉덩이가 크면 뭐라 그랬어? 대를 잘 날만 하지. 그지? 여기가 탄탄해야지. 그래야 물이 고이지. 그죠? 여기에 물이 고이게 돼 있어. 여기에 물이 고이게 돼 있어. 반드시 여기서 이 산에서 이렇게 와서 그죠? 그 여기에도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또 여기 모양도 그러면 요 모양도 좀 탄탄해야 돼, 말라야 돼. 그지? 그럼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그걸 잘 보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봐? 안 봤어요? 희한한 아가씨네. 아가씨예요? 아가씨 아니잖아. 그걸 안 보다니 말이 되나? 자기 건 참 안 보인다, 그지? 이런 뜻에서 이게 넓적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결혼하고 그럴 때 뭐 넓적다리 한번 만져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 남자도 똑같지. 그래야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힘이 있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왜 하필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야. 그지? 결혼할 때 뭐 같이 잠잘 때 넓적다리 안 쓰다듬고 자는 사람 있어요? 네? 남자들이 그것도 안 하면서 잠만 자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그지? 네? 여자를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야. 그 다음에 귀가 요게 감궁이고요. 요게 감궁에 귀가 있어요.
귀 이자죠. 왜 귀가 여기 있을까? 귀로 모든 게 차가운 게 일다 가요. 그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하고 어느 쪽이 더 코가 귀가 크냐 하면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훨씬 더 커요. 왜? 더워서. 귀로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사막 여우가 일반 여우보다 귀가 커요. 열을 발산하느라고. 근데 이제 귀가 이거란 얘기야. 그리고 귀가 제일 꼭대기인가요? 눈이 제일 꼭대기인가요? 봤을 때. 귀하고 눈이 귀가 더 높아요. 1등이 귀야. 2등이 눈이고 그래서 수화예요. 그래서 화수가 아니고 수화야. 귀가 먼저라고. 눈은 당연히 눈은 여기 목이지 뭐. 그지? 리궁이고 여기에 눈이 있는 거죠. 그죠? 목, 눈 목자. 이렇게. 그지? 조금 있으면 이거 바로 있네. 리위 목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가 간궁이 수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예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세계 동북방에 우리가 있죠. 동북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을 잘 써요. 그래서 양궁 아직까지 부동의 1위죠. 양궁만큼은 중국한테 안 뺏겼잖아. 그지? 남자는 뺏겼죠. 남자는 1등 2등 가르는데 가끔씩 지고 가끔씩 이기죠. 남자 양궁은. 그다음에 소총 같은 것도 잘 쏘죠. 골프 잘하죠. 그죠? 근데 여자 골프가 더 잘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손이랑 하는 거라니까. 그다음에 기능 올림픽 아직까지 우리가 챔피언 먹고 있죠. 손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손재주가 좋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손재주가 좋아. 응? 젓가락질 우리만큼 하는 민족 있어요? 못해요. 우리만큼. 일본도 못하고요. 중국도 못해. 중국은 이렇게 잡고 이 집만 해요. 그릇 잡고 국수 이렇게 퍼넣어. 그렇지. 우리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못해. 일본도 그렇고요. 손가락을 쓰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뇌가 좋아져요. 뇌가 요리 숨을 서요. 손톱 발톱으로 숨을 서요. 그래서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시는 건 공부하는데 지장을 줘요. 네? 바르신 분 많지. 안 바르셨나? 여기도 안 바르신 것 같고. 거기도 안 발랐어요? 공부하시는 분은 안 발라야 돼. 그 다음에 태가 입이에요. 이게 태궁이고 이게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여기가 서양이죠. 서쪽이니까 서양. 그지? 동쪽이니까 동양. 이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뭘로 하나요? 서양 사람들은 입으로 하잖아. 그지? 어디 뭐 부모랑 할 때는 뭐 볼로 하든지 이마로 하든지 하고 애인하고 할 때만 입술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여기야. 입으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기로 하잖아. 그지? 손으로 하잖아. 그지? 원래 손도 사실은 외국에서 넘어온 거죠. 저쪽에서 넘어온 약수법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 됐네. 그죠? 그래서 다 썼죠? 다 썼으니까 다 됐네. 요건 요 손궁 하나 안 썼네요. 손궁.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태위 구에서 기쁘면 입에서 시작해서 웃고 노래하고 말하고 한다. 기쁘면 입이 제일 먼저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남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지금까지 한 거를 종합해 놨다라고 생각하세요. 책 없어요? 이제 요거는 이 말입니다. 저번에 제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그렸고, 그죠? 장남은 이렇게 그렸고, 그죠? 이랬잖아. 요거예요, 요거. 여기 쓴 내용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여기에 쓴 거보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게 훨씬 더 외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장. 11장은 지금까지 쭉 한 거를 쭉 와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놓은 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재물운세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이렇게. 후견과 겁재 중에서. 겁재가 더 적극적이야. 겁재가 있는 사람은요. 좀 변화 변동을 취하겠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왜?